일단 시청률은 당연히 잘 나오면 좋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노력 항상 노력하는 이 현장 그리고 결과물을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는 거 자체가 저희의 소망이자 바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공약이라는 거를 거려야 된다면 시청률 10%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만약 10%를 돌파하게 된다면 절대 저는 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. 바람입니다. 10%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오피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공약이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10%가 돌파를 한다면 직장인들에게 사실 아침에 커피가 어떻게 보면 필수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어떤 오피스에 이렇게 저희가 커피차를 한번 제공해 보는 게 어떨까, 김 비서가 왜 그럴까 팀이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. 오, 좋은 생각이네요.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시청률 나오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? 박민영 씨는 욕심이 있으신가요? 시청률 몇 퍼센트? 뭐 10%라고 했는데 제가 그보다 뭐 7%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고요. 저도 여기에 힘을 보태서 10%로 하겠습니다. 공약 따로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? 전 옆에서 그러면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럼 이태환 씨는요? 네, 저는 조금 더 해서 11%로 해서 옆에서 제가 토스트와 커피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